리안나 원장님. 어머, 이게 누구세요? 저의 노래 등원의 동기이자 양심 클리닉 원장님이신 제임스 원장님 아니세요? 아유, 나의 사랑하는 우리 동기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세요? 리쥬란 새로 나온 게 있다는 비밀 정보를 입수하고 시술 받으러 왔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리쥬란은 덜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꾹 참고 맞아봐요. 한번 해볼게요. 마취 오래 했으니까 세안하고 오세요. 네. 그런데 원장님, 리쥬란이 그동안 잘 팔렸는데 왜 새로운 걸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리쥬란이 요게 있었죠, 얼굴에 나는 거. 그 다음에는 눈 주변을 중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딱딱하기만 좀 묽게 나온 게 있었어요. 얘랑 얘의 성분은 순수 PN 성장인자이고 성장인자의 농도도 같다고 해요, 20몇%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건 없는 거죠. 하지만 또 아프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좀 덜 아프게 좀 한번 만들어 봤나 봐요. 아파서 못 맞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마취약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대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마취약만 넣은 게 아니라 크로스링킹 되지 않은 순수 히알루론산을 좀 넣었대요. 그게 우리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그럴 텐데 좀 단기적으로 바싹 예뻐지는, 환해지고 촉촉해지고 그런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을 같이 넣었다고 해요. 물광주사랑 리쥬란이랑 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광주사가 점점 사라지게 된 이유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리쥬란이랑 섞은 건데 좋게 생각하면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도저도 아니야, 여기까지. 리안나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오늘 리안나 원장님, 한쪽은 이걸로 맞아보시고 네. 한쪽은 리쥬란 아이로 한번 맞아보시죠. 네. 이거는 진짜 안 아프기만 해도 일단 출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픈 게 비슷하다? 한번 맞아보시죠. 네. 이쪽에 리쥬란 HB, 이쪽에 리쥬란 I. 리쥬란 I는 리쥬란 힐러랑 성장인자의 농도는 똑같고요. 자, 리쥬란 HB는 성장인자의 농도가 반인 대신에 물광주사 성분과 마취약 성분이 들어있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아플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자, 여기 치과 마취할 건데요.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치과 마취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신경 마취이기 때문에 찌를 때도 아프지만 여기 들어갈 때도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뻐근하세요. 이빨, 눈밑, 코끝이 동시에 막 아프고 뻐근할 수 있어요. 리안나 원장님, 리쥬란 몇 번째시죠?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잘 참으시니까 이뻐지려고 그냥 톡해가지고 그냥. 원장님은 오늘 무슨 시술 안 하실래요? 노래 불러드려요? 아니에요. 산골짜기 다. 아, 갑자기 더 아파. 아기다. 그만 부르세요. 알겠어요. 노래 부르니까 더 아파요. 아파요. 자, 이제 왼쪽은 리쥬란 I를 끝났어요. 이제는 오른쪽에 리쥬란 HB 플러스 새로 나온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취 안 된 데부터 해볼까요? 통증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궁금해요. 어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헐, 안 아프단 말이에요? 어딜 찍는지 모르겠어. 자, 나 충격 받으려고 그래. 아니, 어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가 마취가 됐을 수 있어요. 치과 마취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마취 안 된 곳 갑니다. 따끔. 어때요? 덜 아프네요. 헐, 진짜? 네,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심지어? 퍼센트로 따져봅시다. 아까 리쥬란 아이가 100%로 아팠다, 100점이었다. 예. 리쥬란 HB 플러스는 몇 점인가요? 포인트마다 다르잖아요. 아, 20에서 40? 20에서 40? 이쪽 한번 찔러볼게요, 이걸로. 안 아파요. 이게 안 아파요? 네, 확실히 덜 아파요. 이게 리도카인이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짱 마취하면서 들어가나 봐요. 이리쥬란 아이를 다시 찔러볼게요. 이쪽에다 찔러볼게요, 이번엔. 아이, 어때요? 아프네요. 확실히 그러면 100대? 한 30 정도? 아, 환자 선택권이 하나 늘었네요. 아파서 아예 다른 주사, 샤넬 주사나 연어 주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는 오리지널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리쥬란 맞고 싶은 사람한테 선택권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또 효과가 얼마나 미치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PN의 농도가 반이라고 해서 효과가 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또 사실 효과 있는 게 성장인자가 아니라 성장인자도 있지만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그런 중간에 물리적인 자극도 있고 또 히알루론산도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거니까 리쥬란 기존 제품에 제일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싶은 부분을 제약회사가 조금 극복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됐고요. 가발 쓰고 오세요. 아, 예. 리안나 원장님, 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리쥬란 HB 플러스가 훨씬 덜 아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통증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통증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네. 야,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사실 뭐든지 잘 못 믿거든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잘 못 믿고 검증 다 웬만큼 끝난 다음에 뭔가 트라이 해보는 편인데 와, 이거는 진짜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가 바늘에 턱 찌르고 약이 들어가면서부터 쫙 퍼져서 원래 약물이 들어갈 때 이 피부를 방해하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한 20%에서 40%밖에 안 느껴져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초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좀 급할 때는 HBL을 쓰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아지려고 할 때는 그냥 리쥬란 아이나 힐러를 써도 되는데 너무 아픈 게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HB를 쓰시는 게 어떤 분들이 HB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3-4주 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아파서 오리지널 리쥬라는 트라이 해보기 좀 무서운 사람. 리쥬라는 맞고 싶어요. 근데 2cc까지는 다 못 맞겠어요. 그럼 1cc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cc까지는 마취된 부위, 신경 마취한 부위까지는 아이를 쓰고요. 네. 그 밖에는 HB를 쓰는 거예요. 어, 대박. 어,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 웬만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너무 아팠다 싶은 분들은 여기는 덜 아프고 치과 마취를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쓰고 눈가부터 입 위에까지는 아이를 쓰고요. 나머지 이마, 턱, 요 바깥쪽 뺨 이런 데는 HB 플러스를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보싱 오늘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또 환 공포증 있는 분들은 난리 날 수 있어요. 가까이 클로즈업 할 건데 자, 여러분 공포증 있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갑니다. 자, 이쪽이 HB부터 쭉 이쪽은 리쥬란 아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 한지 10일 됐거든요. 어제부터인가 뭔가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HB 안쪽이 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예. 보들이가 됐다고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달라요.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근데 차이가 좀 있네. 좀 있죠.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이게 역시 히알루론산이 초기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며칠 됐지?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는데 육안으로 보면 네. HB 플러스 한쪽이 조금 더 하얗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져보면 촉감도 네. 있고 사실 우리가 좀 이거 무시했죠. 히알루론산 섞고 뭐해 어쩌려고 그래 그랬는데 좀 더 장기로 지켜보시죠. 네, 보여드리러 올게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